아이돌 스타들의 특별한 학교 생활 이야기 드라마 드림 하이 2가 공개됐습니다. 드림 하이 2에 발효된 미성년자 연예인 특별보호법.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스타들은 밤 10시 이후엔 모든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주 20시간 이상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특별한 보호법인데요. 이로 인해 아이돌 스타들이 기린 예고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린 예고의 명성은 드림하이 1과 같지 않았는데요. 내가 니들보다 나. 그것도 훨씬. 음악을 글로 배운 강소라나 혹은 거풍만 강한 정진웅 같은 아이들만이 기린 예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기린 예고에 그들을 자극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스타들입니다. 완벽주의 아이돌 JB, 여심을 흔드는 마성의 남자 박서준, 파워풀한 보컬의 실력파 아이돌 효린까지 이만하면 기린 예고의 문제아들도 충분히 자극받을 만하죠. 기린 예고의 돌플러스 아이들과 신경쇠약 직전에 최강 아이돌 스타들의 불꽃 튀는 팀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드림하이 2.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제 걸그룹 멤버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티아라의 지연과 시스타 효린의 대결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첫 촬영 때 너무 잘 맞아서 놀랬고요. 그래요? 점점 촬영하면서 더 잘 맞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허쉬라는 그룹에서 리더인 역할도 확실히 제가 독하고 친구들에게 차갑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옆에서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작 발표회 당시 두 사람의 의상 대결 역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효린은 가슴 라인을 강조해준 블랙 튜브탑 미니 드레스로 글래머러스한 매력을 강조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연과 효린이 함께하는 그룹 허쉬뿐만 아니라 극중 최고의 댄스 그룹으로 등장하는 이든의 멤버들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연기자로 변신한 최고의 아이돌 스타들과 이해 못지않은 최강 조연들이 함께하는 드라마 드림하이 2. 그들이 기린 예고에서 보여줄 좌충우돌 성장기는 오는 30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